자, 이처럼 총선 90일을 전후해서 이미 공직자 출마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민선 6기 전직 구청장들의 출마 러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구청장 경험으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전직 구청장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5·6기 성북구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예비후보. 지난 여름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온 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지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8년간의 구정운영과 청와대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지역 사정에 밝고 현안에 능통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숨소리와 우리 시민들의 열망,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좌절과 분노,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 구청장 3선 임기를 끝마치고 국회 배지에 도전합니다. 아침 저녁은 지역 내 유세 활동을, 주간에는 당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예비 후보자는 12년의 강동구청장 경험과 대변인으로서의 인지도로 표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으로 구청장직 연임에 실패했던 최창식 전 중구청장 역시 국회 입성을 목표로 일찌감치 지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구와는 달리 성동구까지 아우르는 중구 성동구 을에 출마한 만큼 성동구 금호 옥수동 지역에서의 유세 활동으로 얼굴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금호 옥수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민도 만나고 또는 또 수요가 뭔지, 불편사항이 뭔지, 앞으로의 뭘 또 계획을 잘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에 불출마했던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도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차성수 예비후보는 지역 유세와 함께 SNS와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출신 서울 국회의원은 서초구 을 박성종 의원과 2018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원구병 김성환 의원. 당내 경선과 현역 의원의 수성이라는 벽을 앞두고 있지만 단연간의 구청장 활동으로 다져진 지역 인지도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치 입성이 가능할지 21대 총선을 앞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